하지 맙시다. 지금 온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어? 네? 이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도 중요하고, 그쵸? 계절에 맞게. 여러분들 기호, 그쵸? 여러분들 기호도 조사를 해야죠. 혹시 나는 뭐를 못 먹어? 진짜 니네 평소에 먹는 밥을 해줘. 아, 있는 그대로를 정말 그것만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아이고, 뭘 밥 한 끼 먹는데 뭐 이렇게 감사해. 아니면 그냥 어차피 저희 집에 원수님들은 집을 따뜻하게 해서 보내는 게 제 원칙이에요. 두 분 거려. 시간은 한 5일만 줘요, 시간을. 왜냐면 우리 5일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나요? 아니, 집밥을 이런 식으로 영양제 드리려고 하니까 나오시 또 그 편을 통해서 양국의 어떤 보약 같은 가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집밥 그 소중함을 좀 우리 매치 시청자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동이야. 근데 가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. 와, 너무 좋다. 우와. 여기가 지금 이제 그 김나훈 씨 그 자택 입구인데요. 좀 깔끔하다. 집 모양이 예,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이미 지금 베란다 쪽에 이미 식재료들이 있어요. 호박 지금 다. 이거 뭐예요? 미션. 아, 뭐야? 이게 오늘 김나훈 씨 집에서 집밥을 먹고 집밥을 못 챙겨 먹고 혼자 사는 독부 연예인 집에 가서 우리가 집밥을 배운 걸 가지고 대집을 하라는 거죠. 집밥의 결핍자들. 우리 동료들 가운데서 제일 잘 먹고 사는 분들, 잘 드시고 사는 분들, 제일 못 먹고 사는 분들 도와드리는 거네. 이 김나훈 씨 집에 밥도둑이 있을 거란 말이야. 그걸 우리가 딱 이렇게 레시피를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아니면 일부 좀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 집에 밥도둑을 전해주는 거야, 그쪽에. 아! 그 사람은 먹을 게 없으면 햄이랑 그래, 전해주면 되겠네요. 그렇지. 이걸로 몇 개 싸가지고 이걸로 담은, 예를 들면 이걸로 담은 몇 개라도 해결하시라고. 응. 그 대한민국 어느 가정이나 집밥에는 다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고. 그렇지, 그렇지. 그 가정마다 내려오는 어떤 전통 다 비밀이 있는데 왜 그치. 김나훈 씨의 손맛이 그렇게 유명한가. 평가를 받고 있고 유명한지 저희들 오늘 또 진격을 해서 구석구석을 뒤지자고. 내가 나훈 씨, 저 우리 맨발의 친구들이에요. 감사합니다. 더운 날에 지금 다 양복 입고. 근데 저기랑 여기랑 평소에 이렇게. 아니 아니에요. 여기 너무 시원한데. 와 라라라. 야 들어가자. 와 아이와. 우와. 여기 뭐야? 야 이게 지금. 우와. 우와. 이걸 또 웰컴. 만드신 거예요? 우리 문다고 지금. 올라가시죠. 일단 그냥 바로 2층 올라가는 거예요. 그렇죠, 올라가시죠. 2층 분이에요. 넓은 보이려고. 아니 집이 네. 완전히 화재 되겠어. 장난 아닌데요. 너무 예쁜데? 집 예쁘다. 이야. 집이야? TV가 이런 게 있다고? 터치야? 어? 아, 오. 오 진짜? 설마. 형 터치야, 터치 여기. 아니야, TV 아니야. 시계하고 달리? 아니야. 나훈 씨. 네. 이거 한번 구경합시다.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, TV요? 터치 아니에요. 지금 손 짐은 다 묻었어. 터치인 줄 알고 다 눌러가지고 지금. 아, TV 밑에 쪽에 있구나. 아, 네. 안 자꾸 손 짐은 묻히지 말라고 해. 지금 어디서 봐. 어디서 본 거 가지고 맨날 계속 봐. 아니요, 맨. 어? 예. 자, 보자. 야, 저 그냥 폭포. 봐봐. 폭포가 어딨어요? 와, 폭포가 이렇게 어딨어요? 폭포가 안 보여. 개구리랑 굉장히 많아요. 개불? 개구리. 개불. 생각해보니까 개구리들이 뵐 데가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개구리들 와서. 예.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? 테레비랑 이런 거.